일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쵸, 그 처음 보는 거죠. 어, 전국에 이제 그 저희 그 본사 매장이 뭐 좀 있는데 여기가 해필 어, 또 오픈식이 있고 어,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어,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이제 보증한 날이에요. 와 멋있다. 남자가 소매 채울 때 멋있더라 나는.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 사업가 컨셉이죠.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녀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래 그래. 소주를 마셔. 아, 자동문이 아니구나. 웬 리무진? 근데 정말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우리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선배님, 근데 버스가 너무 좋은 버스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앞에 붙일까요? 그냥 사람 끌고? 회사에서? 와, 다 있다, 다 있다. 우와. 이사님 되죠? 우와. 제대로 해주시네. 지금 90, 한 3, 4개 되죠? 아, 좀 있으면 이제 많구나. 100개를 돌파하는. 와. 네. 여기가 울산 동구점? 네. 다른 점주님보다 신경을 더, 천만 배 더 신경을 써야 되고. 울산을 천만 배 더 신경 쓴대, 울산점을. 가시면은 그, 서빙도 하시고. 네. 그, 보통 이렇게 오픈 매장이 생기면 그, 가게 문 앞에서 내 어서옵쇼 그런 건 안 하고 그 이제 안에 있어요. 안에 있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모시고 여기 포스 있고 뭐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막 미어 터졌다 그러면 딜레이가 되면 이제 내가 그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웃기죠. 그리고 식사 후에는 사인이나 사진. 네, 사진이나 사인 그렇게 늘 해드리고. 와 진짜 하루 종일 해야겠네. 제가 울산의 사이가 되려면 더 잘해야 돼요. 근데 울산 좀 특별하겠다. 아 너무 멋있는데? 파이팅 고생 많이 했어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원래 이게 저 장소가 딱 이런 게 더 잘 돼요. 아 그렇습니다. 네네네. 이 크지도 않고 또 이제 배달 전문으로 나가기 때문에. 오늘 연휴 기간인데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뭐 이제 소문 나겠죠. 그렇죠. 계속 오는데. 어 뭐야? 어, 오 웨이팅 줄? 웨이팅이 있어? 아직 오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어. 와. 두 분 여기 앉. 예. 네. 예, 안녕하세요. 혼자 오셨어요? 아니 우리. 아 혼. 아 혼자 오셔도 돼 괜찮아요. 아, 네. 돈가스는 그 이게 혼족들의 또 맛이기 때문에. 반갑습니다. 네. 좀만 계세요. 예 비 오는 데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. 비 오는 데는 빈대떡이 아니고 돈가스죠. 아 근데 어찌 울산까지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어요? 아니 금방 와요. 2시간이면 오는데.